좀 제가 레슨을 하다가 느끼는 건데, 확실히 이제 확실해요. 진짜 그 연습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 꾸준함. 하나같이 진짜 변함없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좀 빨리 늘고, 이것도 좀 가파른데,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직장인 생활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거의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하다가 어느 순간 싹 늘고 요래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은 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늘어요. 이렇게 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요즘 특히 이제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럴 때 이제 늘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왜 이럴까?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딱 생각했더니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가르치는 거야. 잘 가르쳐봐야 얼마나 잘 가르치겠고, 뭐못 가르치면 얼마나 못 가르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연습하는 사람, 레슨을 받는, 그리고 그 학생의 어떤 연습하는 그 누적 효과가 이제 어떤 타이밍에 탁 그게 트리거가 어떤 작동이 돼가지고 탁 오르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습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뭐, 저울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저울을 뭐 얹었을 때, 저울을 끝종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뭔가 계속 얹었을 때 갑자기 싹 저울이 기울은다는 거.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또 본인 당사자는 별로 안 느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포텐이 많이 바뀐 게 느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확 이렇게 눈에 띄게끔 그 결실은 아직 없는데,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포텐이 좀 있다,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피지컬이 반응을 해요. 예전에는 뭔가를 시범을 보여주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쳐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좀 약간 헤매는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헤매지 않더라도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흉내 내는 것까지가 좀 한참 내가 기다려야, 그거 맞아. 그렇게 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근데 포텐이 이제 딱 내재되어 있는, 언젠가 팡 터질 사람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 한번 쳐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딱 손이 일단 가요. 잘 복사를 해요, 일단은. 그리고 어느 순간 딱할 때, 어느 정도 친거 보고, 그렇지, 요거 있죠. 여기까지가 짧아요. 이게 빨리 머릿속으로 담아놓고, 빨리 손가락으로 약간 숙련을 빨리 시켜요.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지만, 딱 해보면은, 포텐이 좀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확실히,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가르치기가 편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막 답답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답답하고, 진짜 왜 이렇게 안 늘지? 뭐 이렇게 똑같은 설명을 해도 뭐 입시생들이나 이렇게 좀 있는 친구들은 탁 넘어가는데, 좀이 학생 또잘안 넘어가고, 이게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딱 하면 그렇게 딱 그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 되니까 이제 여기서 뭘 염두해야 되는 게, 다른 이제 부수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가르치는 게 수준이라고 그러죠, 수준. 딱그 가르치는 그 레벨이 딱 올라가요. 내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딱 올라가. 피지컬 어느 정도 포텐이 딱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딱 따라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화성적인 것들 이렇게 또 신경 써봐.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사람 다시 이렇게 되지. 다시 원상복귀. 근데 머릿순이라고 이제 피지컬 또안 따라가고. 하여튼 이제 뭐 하여튼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답답했던 게,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게 방식이 확 바뀌어요. 확실히 연주자의 어떤 피지컬이 되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 민간인, 말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민간인, 예, 딱 민간인이었다가 어느 순간 딱 가르칠 때 전체적인 그거를 받아들이는 소화력이 딱, 살짝 뮤지션의 체질로 바뀐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피지컬의 포텐이 딱 있다가, 어느 순간은 이게 어느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특정 어느 트리거가 딱 작동을 해요. 똑같은 내용이랄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릭이라든지 화성적인 이론이라든지 어떤 플레이즈라든지 뭐 이런 게 어느 순간 뭔가나 탁 그게 트리거가 터지면은, 그거 하나를 계기로 해서 나머지 것도 우르르 올라와요. 싹 이렇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기해요. 잘안 늘을 것 같은데 이러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잘안 늘을 것 같은데. 근데 탁 늘어요. 어느 순간 딱 포텐 터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요. 딱그 징조가 보여요. 대부분이 딱 포텐이 딱 내재되는 게 보여요. 이제 언젠가 터진다, 터진다. 물론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터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실제 받아들이는 게 뭔가 연장 같지가 않고 뭔가 좀 됐는데 이모니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일 모레 아 다음 주는 하다가 1년 있다가 터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확실히 터지면은 확 늘어요 확실히. 최근에 오늘 이제 레슨 받는 분도 요즘에 그 레슨 할 때마다 예전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못 따라온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 하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속도 한번 올려서 이거 템포 2호 올라 한번 해볼게요 딱 한번 해요.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는데 딱 해요. 피지컬이 이미 터진 거예요 이렇게 피지컬이 되게 신기해요 그런 게 확 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아,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뭐 레슨을 받거나 학원 다니거나 할 때 안 늘을 때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포텐 터져요 진짜 꾸준히 하면은 진짜 진짜 연습에 장사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리인가 진리 진짜. 근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건 진짜 이건 제 경험에서 나와요. 빅데이터로 이미 얻어진 결론이에요 진짜로. 연습하면은 다 뭐 하나 딱 터지잖아요. 옛날 안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버티는 게 이기는 것 같아. 끝까지 그냥 하는 사람, 끝까지 계속 해보는 사람.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인가 제가 어떤 인터넷에 뭐 글로 읽었는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실적에 기타 좀 쳤던 분이 이제 이런저런 상황, 뭐, 그렇죠. 뭐, 이제,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좀 잘 쳤어. 잘 쳤는데, 이제, 뭐,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일반 직장 다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제, 여유있게, 뭐,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딱 보고, 이렇게, 뭐, 기타 연주를 하는 거, 이렇게 탁,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딱 보는데, 나도 옛날에 소실적에 기타 엄청 잘 쳤는데, 저 정도는 뭐, 나도 지금 좀 열심히 하면, 응? 나도 금방 이렇게 칠 수 있어. 옛날에 소실적에 잘 쳤어. 그런데, 그 안주인님이, 와이프님이, 최고야.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저기 TV 나오는 사람한테 요만큼이라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 이야기 하는 거야. 좀 서운하지 남편 입장에서는 소실적 좀 했었는데 좀 기타로 좀 방구 좀 꼈는데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당신은 포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이거다 이거. 그 와이프가 근데 그분은 진짜 결혼 잘하신 거예요. TV 나온 저 사람은 아무리 지금 여기 옆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이 욕을 하든 뒤흉을 까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TV 나온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잘했고 뭐 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타 잘 치고 뭐 하는 거는 진짜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계속 기타 치면은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10년이 되든 20년 후가 되든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타 잘 치고 싶으세요? 네. 오래 사세요. 네. 기타 치면은 뭐 농담삼아 좌뇌 운에 발달되니까 치매 예방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기타 넣는 분들 대 보면은 꾸준함. 네. 아 그냥 시키면 그거 딱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다 그걸 해요. 이렇게 해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안 따져요. 이거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거 하고 나면 또 뭐 이렇게 다음 주에 뭐 다른 일도 있고 뭐 이거 했는데 뭐 이거 하고 나면 또 이게 뭐가 도움 되지? 의심하는 거 이거 연습하면은 내가 뭐가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그 기타 레슨 하는 것과 레슨 받는 그거를 뭐냐 병원의 환자와 의사라고 저는 예시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아프면 어떻게 해요? 혼자 처방할 수 없잖아요. 물론 자가 처방할 수 있죠.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독학이라고 치면 예?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걸 이제 레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본인이 학원을 다니든 누구한테 레슨을 받든 간에 약간의 좀 신뢰도가 있긴 있어야 돼요. 신뢰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막 저 의사 돌팔일 거야. 배가 아파서 왔는데 소화제 줬는데 이거 소화제 맞아?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음의 병이 더 되지 이게 나을 것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의 좀 그런 신뢰도는 솔직히 좀 있어야 돼. 약간의 처방하는 방식이라든지 환자를 대하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인데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타랑 레슨이라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시범 보이는 것과 말로 설명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레슨이라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죠? 레슨이라는 게 그냥 뭐 시범 보여주고 이렇게 쳐 이런 거
이게 또 발전되면 이렇게 연주도 되고 저렇게 시범 보여주는 거. 또 그림, 큰 그림도 보여주고, 세세하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 저렇게. 대부분 시범과 말로, 이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은 그랬는데, 이 시범과 이 말이라는 거는, 시범이 어차피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하겠지만은, 이제 말이라는 거 설명에 있어서는 듣는 사람과 설명하는 사람의 이좀 채널이 좀 맞긴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떤 사람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무릎을 탁 치는 어떤 그런 게팍 들어올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정석대로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문제는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테디하게 꾸준히 잘 따라오느냐,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쭉 따라오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옳고 저건 틀리고 이게 무조건 FM이고 뭐, 그러니까 저라고 뭐 제가 다 옳고 저한테 무조건 레슨을 받아야 다 진짜 제대로 실력 오르고, 이건 아니거든.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서 안늘 사람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거나 제뭐 가르치는 방식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 그분이 아무리 해도 연습 안 해오면 안 늘지 당연히. 방법이 없죠,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이제 코드가 서로 좀잘 맞으면 그게 좀 정말 다행인 거고,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내용이야, 설명이 어렵더라도 좀 코드가 안 맞더라도 조금씩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막 연습하고 가다 보면은 다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실력이라는 거는 우리 정책이 있죠. 정책이가 말이 악기라는 건 정책이 아니에요. 계속 내가 이렇게 점프를 하기 위해서 포텐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계단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막상 어느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원래 타고난 근육량으로 내가 뛰어오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부터는 뭔가 내가 그걸 뛰어오르게, 그 계단, 높은 계단을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 근육을, 타고난 근육이 아니라 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계단 위로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요 포텐을, 근육을 뛰어올 수 있는 근육을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 그때는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계단 밑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나를 보고, 아, 내가 정책이 있구나, 나 실력 좀안 느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뭔가 계속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포텐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터지게끔 내가 준비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저울처럼 꿈쩍도 안한게 어느 순간 탁 기울은다니까요. 그렇게까지는 이걸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그 레슨생도 안 늘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뭔가 설명하면 탁탁 캐치하는 방식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늘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한몇달 됐거든요. 몇달 됐는데 탁,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포텐이 탁 터져요. 손가락이 딱 돌아가고, 내가 설명 안 해도 피킹이 딱 규칙화가 돼. 딱그 고수들이 원하는 피킹, 그 다운업이 규칙화가 딱 만들어져요. 옛날엔 다운해야 될때 업하고, 업해야 될때 다운하고, 막 업다운해야 되는데 뭐 다운하고, 막 엉키고 설키고, 막 그거 교정하는데 막 이거 신경 쓰랴, 왼손 신경 쓰랴 엄청나게 애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텐이 딱 되니까 굳이 내가 그런 피킹 설명 안 해도 알아서 그 가장 편한, 그 가장 효과적인 그 피킹 다운 업 다운, 이게 이그 뭐라고 이 규칙을 찾아내고 알아서 몸이 가요. 그렇게 반, 그러니까 탁 늘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안 느는 게, 여러분 안 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포텐을 만드는 거예요, 포텐. 어떤 근육을 내가 앞으로도 도약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 그 수준을 감당을 하려면 내가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그냥 떨어지지 뭐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올라갔으면 그걸, 그 레벨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은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악기라는 거는 늘 이야기하지만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취미 생활에 비해서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아요. 포기만 안 하면 기타는 진짜 늘어요. 그리고 느는 만큼 재밌고.